CCTV 카메라에 찍힌 무서운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집 주위를 배회하는 낯선 여성. 2013년 한 가정 CCTV에 포착된 소름끼치는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당신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한 여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20분 이상 목적 없이 그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41초 정도에 그녀는 카메라를 지나쳐 걸어가는데 마치 부상당한 것처럼 팔을 움켜쥐고 지나갑니다. 이 영상은 춥고 비가 온 뒤에 어느 날 밤에 멀리 떨어진 산속 집 CCTV에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 여성이 다치거나 길을 잃었다면 왜 그녀는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일까요? 갑자기 나타난 무언가. 2017년 차에서 내리는 한 남성을 친 사슴을 카메라에 포착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배낭을 메고 있는 한 남성이 파란색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오른쪽에서 갑자기 최고속도로 달리는 사슴이 그 남자와 충돌합니다. 남성은 땅에 고꾸라지듯 넘어졌고 사슴은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영상 속 남성이 다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남성 정말 놀랐을 것 같습니다. 거울에서 본 도플갱어. 이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이 오래된 CCTV 영상이 도플갱어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알려지지 않은 댄스스쿨의 보안 카메라가 놀라운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무용수는 벽에 붙어있는 거울을 보며 무용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무용수는 바닥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무용수는 분명 가만히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거울에 비친 무용수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 존재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 존재는 돌아서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앉아있던 무용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문을 향해 황급히 뛰어갑니다. 이 영상은 2018년 4월에 페이스북에 업로드 되었고 이것은 단 몇 주 만에 450만 뷰를 기록했고 즉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플갱어란 독일어로 또 하나의 자신을 만나는 일종의 심령 현상인데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나게 되면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소녀 정말로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성을 따라 택시로 들어가는 의문의 존재. 이 CCTV 영상은 2016년 8월에 나타났습니다. 한 남자가 택시에 타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 영상의 캡처본을 보시면 여러분은 아마 오싹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남자가 택시에 다가갈 때 희미한 형체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것의 모습은 길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검은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존재는 어깨를 구부린 상태로 미끄러지는 듯한 동작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조회수를 얻었고 몇몇 대형 뉴스 매체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귀신이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영상의 결함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호쿠 가쿠엔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쓰나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시도마키 지역의 택시 운전자들이 이 미스테리한 승객을 만났다고 하는 많은 보고를 발견했습니다. 이시도마키는 쓰나미로 인해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6,0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한 운전자가 이시도마키 역에 가고 싶어하는 젊은 여성 승객을 태웠다고 연구원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운전자는 승객에게 쓰나미로 인해 그 지역이 전멸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녀가 그에게 내가 죽었나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뒤돌아보았을 때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크릭사이드 교회 살인사건. 2016년 4월 18일 이른 시간에 45세의 피트니스 강사 테리 미시 베벌스가 텍사스주 미들로디언 크릭사이드 교회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5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단체 피트니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바닥에 맥박이 없이 누워있는 베버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머리와 가슴에 상해를 입은 채였는데요. 교회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이 영상은 용의자가 살해를 실행하기 전 포착된 영상입니다.
경찰 전술 장비로 보이는 것을 착용하고 있던 정체불명의 사람이 무심히 복도를 걸어 내려옵니다. 그는 문을 하나씩 열어보고 앞뒤로 돌아다닐 때 특이한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을 때 인터넷에선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추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TRBI는 살인 용의자의 특이한 걸음걸이를 피해자 베버스의 시아버지와 비교했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걸이를 비교해보면 둘 다 특이한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었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철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영상을 확보하고도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3시간 동안 초인종을 핥는 남자. 2019년 1월 초에 캘리포니아에서 한 남자가 3시간 동안 초인종을 핥다가 붙잡혔습니다. 누군가가 문에 접근할 때마다 작동되는 가정보안 CCTV에 의해 이 영상이 포착되었습니다. 로베르토 아로요라고 밝혀진 이 남자는 캘리포니아의 살리나스에 위치한 집에 접근하여 초인종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말이죠. 뉴스에서 집주인 실비아 덩컨은 낯선 남성이 자신의 집 초인종을 핥고 있을 때 그녀는 집에 없었고 아이들만 집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링 CCTV 보안 시스템은 그녀에게 그녀의 집 앞에 무언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앱을 통해 알렸다고 합니다. 보통 그녀의 아들이 밤에 일하고 아침 6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하기 때문에 무언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이 엽기적인 영상은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영상 속 남자를 찾기 위해 여러 소셜미디어에도 게시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남성이 로베르토 아로요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12월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작동시키는 긴 선을 훔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아로요는 절도죄와 보호관찰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